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월산입니다. 오늘은요, 우리 양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2020년 양띠들은 어떤가 하고 지켜봤어요. 근데 올해 2020년도에 양띠는 좀 성질이 예민하고 날카롭대.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, 작년에는 참을 수 있던 말들이 올해는 누군가가 내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을 하면 다 잔소리가 되어버린대. 특히 봄에는요, 이제 조금 신의 파동이 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양띠들이 봄만 잘 보내면 되는데 봄을 좀 보내기가 힘들다라고 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, 내 상사가 뭐 아니면 내 뭐 부인이 아니면 내 남편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짜증이 나서 다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대. 그렇기 때문에 실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했어요.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실직이라 안 하고 밥그릇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죠?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. 그리고 이제 날카롭다라고 했잖아요. 건강적인 면에서는 통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만은 한 가지 방법이 뭐냐? 병원에 짓대 가가지고 있잖아요. 기분 좋게 영양제도 좀 맞고 하래. 아파서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맞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것도 하나의 부적이고 비방이래. 병원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잠 잘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래요. 예민해지니까 잠 못 자거든. 잠 못 자니까 또 날카롭잖아. 날카로우니까 짜증나고 같은 말인데도 박는단 말이라.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좀 이렇게 봄만 좀 지나면 좀 나아진다 칸께 그 또 그대로 이제 지나가면 돼요. 연애운에서 보면 없던 사람도 생긴다 돼 있고, 또 기존에 만나는 사람이 좀 멀리 간다, 해외로 가거나 저 지방으로 간다 가거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장기 뭐 장거리 연애니까 못 봐서 섭섭다, 니 바람 피나, 니 뭐하노 이렇게 하면 싸움 가지 말고 아 편안하게. 또 이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하지. 또 그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그것도 싸움이 돼버리고 의심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. 금전면으로 봐서는 크게 막 좋지는 않아.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도 않아. 그래도 돈의 흐름은 조금씩 다 흘러가고 원만하다 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. 할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양띠들이 좀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 해요. 그러니까 속상해도 좀 참아봐. 올해만 또 참고 나면 내년에는 또 좋아진다 함께. 또 이래가 또 우리가 또 한 해 버티고 살아간다. 그치? 한번 잘 살아보고 부부간에서도 그죠? 웬만하면 나 누르고 살아.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면은 절대 안 되지. 그치? 잘 살자고. 사랑하니까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? 그치? 재밌게 삽시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